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KTX가 오는 4월 개통되면서 다음 명절부터는 고향길이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목포 간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설 연휴를 맞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후원이나 기부가 줄어 소규모 민간 복지시설의 운영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설날인 오늘 하루 담양군이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충청부 다목적골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겨울 멜론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주 세지멜론이 겨울 멜론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날 당일인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하루 광주를 나가는 차량이 36만 대로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귀경 행렬이 시작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서울이 6시간, 목포에서는 서서울까지 7시간 10분이 걸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하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고향 오는 길이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곧 호남 KTX가 개통되기 때문인데 기대만큼 편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호남선 KTX가 4월 초에 개통됩니다. 새로 깔린 고속 전용선을 이용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빨라지긴 했지만 열차표 구하는 게 쉬워진 건 아닙니다. 현재는 편당 900석 이상의 KTX1과 360여 석의 KTX 산천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철이 개통되면 편당 410석인 KTX 산천2가 주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신선이 개통이 되면 고속버스나 항공으로부터의 전이 수용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20편이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결국 6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당초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광주 목포 간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은 전라남도와 국토부의 계획과 기재부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재부 생각대로 기존 선로를 활용하면 KTX의 속도가 시속 250km로 달릴 수 없어 이름뿐인 고속철이 될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400억 원 예산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담양군이 귀성객을 위해 설인 오늘 하루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관광지는 중로건과 메타 세쿼이아계, 대나무 박물관과 가사문학관, 소세원과 가마골 생태공원 등 모두 6곳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산관 승촌부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설날인 오늘부터 4일 동안 승촌부 다목적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가족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연만들기와 제기만들기 등 민속놀이와 함께 새해 소망 써주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이나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운영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6분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수의 한 노인복지원. 명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네. 집에 가면 좋고 현진들도 보고 보고는 못 가죠. 민간 복지시설인 까닭에 운영비 대부분을 외부 후원과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노인들이 24시간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난방비가 한 달에 적어도 70만 원씩 들지만 지난해 말 공동 모금회에서 35만 원이 지원된 것이 전부입니다.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각종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비, 기능 보강비를 다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원자들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많이 소외가 되고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십시일반에 설립한 또 다른 복지 시설. 주로 연고가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1년 치료비가 많게는 1,000만 원 가량 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하고 있지만 갈수록 힘에 부칩니다. 한때 20명이 넘었던 정기 후원자들은 점점 줄어 이제 겨우 2명만 남았습니다. 명절 때 반짝했던 후원도 줄대로 줄어 이번 명절에는 사과와 귤, 배 한 박스씩이 전부입니다. 법인하고는 달리 좀 알려지지도 않았고 저희들보다는 복지관이라든지 법인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개인 생활시설은 모두 220여 곳. 3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쓸쓸하고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설 연휴 기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정 운영됩니다. 전남도 내 각 지역 병원과 보건소는 설 연휴 닷새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실시하고 약국도 순번에 따라 영업에 들어갑니다. 각 지자체는 당직 의료기관별로 운영 시간이 다른 만큼 119 등을 통해 진료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CCTV 관제센터가 설 연휴를 맞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관제요원 89명 등 모두 105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해 24시간 특별근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3,200여 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는 광주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절도와 성폭력 등 총 365건의 범죄를 예방 또는 해결했습니다. 대다수가 고향길에 올랐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비상상황을 위해 일터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이런 경우겠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도 귀성 대신 일터에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정한기 씨는 설 연휴지만 여전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송변전소와 전력망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다 보니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이제 저만 좀 못 갈 때 뭐 이제 조상님들께 조금 이제 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과 음식 장만 등 어느 때보다 전력 수급의 안정이 요구되는 설 명절인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아쉬움을 떨쳐냅니다.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전국에 전력 공급하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전국의 발전소 등을 감시 제어하는 전력거래소 비상상황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누군가는 상황판을 보고 있어야 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불편이 빚어지는 만큼 귀성의 담금을 잠시 미뤘습니다. 또한 남들이 다 쉬는 그런 날짜에 우리들이 일을 함으로써 온 국민이 편하게 그렇게 뭐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귀성을 접고 설 명절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전력기관들. 한전은 설 연휴 동안 본사와 전국 191개 사업소에서 1,800여 명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역시 탄탄한 마운드 구축이 가장 큰 과제일 텐데요. 올 시즌 기아의 구상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투수진을 살펴봅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지난 시즌 홀로 16승을 올리며 팀을 이끌었던 에이스 양현종. 해외 진출이 무산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호랑이 유니폼을 입고 최동원상 수상이라는 작년의 영광재현을 벼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체력 훈련 위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토종 마운드의 자존심인 만큼 개막전 선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팀의 뭐 에이스로서 투수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꼭 올 시즌에 좋은 분위기로 좀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이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으로 파고듭니다. 위력적인 투구의 주인공은 새로운 외국인 투수 스틴슨. 주무기는 슬라이더고 볼 끝에 위력이 좋은 것이 강점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험버는 메이저리그 시절 퍼펙트 게임을 기록한 적이 있는 관록의 투수입니다. 올 시즌 경기 수가 144경기로 늘어난 만큼 외국인 투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아의 두 외국인 투수는 일단 인성과 성실성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Every game is important. No matter who takes the ball, we expect them to give us a good chance to win, and that's the attitude I'm going to take. I'm going to be prepared every time I go out, and I'm going to give my best effort. 남은 4, 5 선발은 김진우, 김병현 등 고참 투수들의 자리에 임준섭, 한승혁 등 젊은 투수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간 투수진은 김태영, 최영필이 건재한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투수가 없어 올 시즌에도 기아 마운드의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6게임이나 15원 게임을 통해서 일단 충분하게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선수들한테도 아마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무리 투수가 떠난 자리는 신동섭 선수가 채울 것이 유력합니다. 중속적인 볼을 던지고 싶어서 지금 하체 밸런스도 많이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좋아지고 있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 속에 재정비된 마운드가 올해는 강한 모습으로 팀 승리의 발판이 되어주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동북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옛 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달라며 둔기를 휘두른 중국인 28살 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59살 정모 씨에게 돈을 달라며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정 씨의 식당에서 일했던 곽 씨가 설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 씨는 임금 체불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9월 아시아전당 개관을 앞두고 금남로 일대를 광주 명품길로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선임해 오는 4월까지 통합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9월 전당 개관 전에 금남로를 명품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품길은 1단계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금남로를 빛의 거리로 꾸미고 2단계에서는 충장로, 중앙로 등을 이야기 있는 거리로 만듭니다. 나주 특산품 하면 배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나주에서는 겨울 멜론도 많이 나와서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다 자라 수확을 앞둔 멜론이 공중에 매달린 채 끝없이 이어집니다. 박과의 덩굴 식물이지만 햇빛을 많이 받아 당도가 높아지도록 땅에서 일정 높이만큼 띄워서 키웁니다. 최상품의 경우 이맘때 출하가는 한 통에 2-3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고 귀한 과일입니다. 겨울철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좀 비싸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이 한 15,000 원에서 2만 원 정도. 겨울이 아닌 차례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아열대 과일이지만 겨울 멜론, 그중에서도 최고급 멜론은 이곳 나주에서 납니다. 세지의 멜론 재배 농가는 90여 농가. 배라는 특산품이 있지만 배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20년 전부터 뜻과 행동을 같이 하며 연중 똑같은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한 공동 생산과 공동 선별, 공동 출하까지. 덕분에 겨울 멜론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하고 또한 선별장에서 철저하게 공동 선별을 해서 똑같은 품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일본 수출을 통해서도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세지 멜론. 나주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쇼핑 입점과 판매를 돕는 홈쇼핑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도내 7개 기업이 6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특히 해남 고구마 식품의 반시 고구마는 한 차례 방송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팔아 홈쇼핑 지원 사업 이래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4월부터 홈쇼핑 판매 방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이 광주 매곡동 사리를 접고 전남으로 옮깁니다. 전라남도는 교육원을 오는 2020년까지 전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 아래 최적의 자리를 선정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에서는 강사 접근성과 교육생 편의, 지역 균형 배정 등을 따진 후보지를 고르고 미래형 교육시설과 적정 규모를 제시하게 됩니다. 봄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 부족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3천여 곳에 평균 저수율이 80%로 평년치 78%를 약간 웃돌고 있으며 올 들어 누적 강수량은 예년 수준인 35.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